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건강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발전해가는 하나의 사업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병들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고 병든 사람마다 치료함 받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약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많은 죽을 사람들을 고치고 있고 또 날로 발전하는 새로운 이 약품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적인 치료를 갖다 주는 희망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죄가 관영하면서 점점 병의 종류도 흔하게 많아지고 도저히 이술이나 이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날로 그 종류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그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성모가 야훼 로페카이십니다.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치료하는 일들로 빡들어져 있습니다. 그 누구를 불구하고 정직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은 예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치료의 복음이란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신앙과 치료에 관한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말씀 가운데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요사이 말하면 육군 대위와 같습니다. 로마의 주둔군으로서 유대 땅에 주둔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유대 땅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요시찰 인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할 필요 없이 로마의 주둔군 육군 대위인 이 백부장은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에 대항하여 반항하지 않을까 아주 깊은 주의를 가지고 그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은 전혀 복음을 증가하고 병을 고치고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느끼고 깊은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비유대인이며 비종교인은 그에게도 비추어진 예수님은 치료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집에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종이 중풍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온갖 의원에게 다 가서 보여주고 온갖 약을 다 쓰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이 종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에게 찾아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예수에게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가는 자기의 목이 날아가는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에게 나와서 그런 로마의 정장을 하고 군인으로서 정복을 입고 칼을 차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많이 간구해 가로되 내 집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사오니 고쳐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서 출발하니까 이 백부장의 말이 주여 감히 우리 집에 어떻게 주님을 모십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나무 수화 있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으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일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마음속에 감동을 느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나는 이와 같이 큰 믿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유대민족들은 나를 배반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많은 이방인들이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잔치상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이 백부장을 보고 하신 말씀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날 그시로 그 하인이 나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배울 교훈이 많습니다. 첫째로 백부장이 찾아온 예수님은
바로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를 대항하는 흉내운동을 일으키는가 싶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밀란을 일으키는가 싶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운동을 하는가 살펴봤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오셔서 천국복음을 전가하시고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는 영적인 천국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보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조금도 정치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는 마음속에 깊이 깨달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는 자기의 하인이 중풍으로 다 죽어갈 때 그 하인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증을 하고 고쳐달라고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비친 그대로 우리의 구주요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늘 계신 예수님은 그 손을 활짝 내밀고 우리를 용서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마귀에게서 놓아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고 또 마귀는 와서 자꾸 사람들에게 너희 병은 하나님이 갖다 준 것이다. 그러므로 넌 병들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죽지 않은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었으면 그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 왜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역하고 범죄한 결과로 죽음이 다가왔고 병은 죽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으로 병이 온 것이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죽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주관자인 마귀는 병의 주관자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혹은 직접 간접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죄짓게 할 뿐 아니라 병을 가져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는 죄값으로서 마귀에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영적으로 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우리에게 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날 우리가 방종과 무절제를 통해서 살면 그 방종과 무절제를 통하여 마귀는 무서운 병들을 가져옵니다. 오늘 방종과 무절제의 죄의 결과로 따가오는 것이 에이즈와 같은 치료 불가능의 병이 아닙니까? 이런 병들이 온 세계를 확장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절제를 통해서 살지 않고 사람들이 화로를 통하여 영양실조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위생적인 생활이나 환경을 통하여 마귀는 사람들에게 와서 병을 갖다주는 것입니다. 혹은 체질의 허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해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귀는 눌러서 병을 가져오지만 예수님은 그 일생을 통해서 치료의 사역을 하시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육체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죄로 말미암아 온 병도 주님께서 고치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구주가 되시면 반드시 그는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병이 왔었은지 죄를 용서하면 병을 고치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참으로 구주신지 아닌지에 관해서 그만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보내셔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 증명해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가 된 사실을 병고치는 능력으로 증명했었습니다. 나는 메시아인 것을 그이가 증거하되 그 증거로서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앉은뱅이가 그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주는 반드시 병을 고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병을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왔으니 죄가 요구시한 바를 때 그 결과로 병을 고침받게 되는 것이며 장차 죽음도 철폐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병을 고치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인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 사람들은 마귀에서 노예난 받고 귀신에서 노예난 받으며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에 올라가셔서 몸짓고 피를 흘리실 때 우리의 죄악만 대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도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느 곳에 전파되더라도 언제 복음이 전파되더라도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 것마다 죄의 용서와 병고침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활에서 성취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지기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반드시 병을 고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병을 고치야만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이라는 것은 기독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요 기독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이것을 행해야 되고 또 행할 권세를 주어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과 병고침을 받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병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병 고치는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시지만은 진실로 나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을 통해서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중풍 걸린 종을 고쳐달라고 그런 많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저 장난삼아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희미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와 우리는 간절한 뜨거운 소원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이며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이며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말이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간절히 기도하는 의미로서 새벽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또 간절한 기도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는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할 때 우리의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 나와서 간절하게 그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나타내 보였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를 데려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것은 가신다는 것은 적극적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앉아있으면서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이거 굉장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시겠다. 그것은 병을 고치겠다는 주님의 적극적인 뜻을 표시하는 것이요. 또 주의 자원하심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에 대하여 주님은 소극적이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오늘 병 고치는 것은 이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병 고치는 것은 반드시 함께 따라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데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병자 있는 곳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자원해서 주님은 고치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서 위로해 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리라. 병에 대한 분명한 태도입니다. 병이 있으면 나는 가서 고쳐버리겠다. 그 위로나 하고 쓰다듬어 주러 가는 것이 아니다. 고쳐버려 가는 것이다. 여러분도 병자 위한 기도를 할 때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반드시 병자 위에 기도할 때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부흥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는 문둥병자는 군중 앞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만일 외치지 않고 나오다가는 군중들이 발견하면 돌을 들어 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둥병 환자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는 예수님께 뛰어나왔습니다. 만 군중들에게 휩싸여 있는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그는 무릎을 꿇어뜨려서 그는 많이 간구하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아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문둥병 환자까지라도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뜻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드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므로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서 그에게 안수하며 그 문둥병이 즉시로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자에게 대한 주의 뜻은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이 자리에 와서 계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술을 얹어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병치료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에 추호도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의 3분지 1을 병 고치는 데 보내셨으며 열두 제자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도하고는 곧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셨고 70분의 제자에게도 둘씩 둘씩 보내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집에 들어가서 병자를 먼저 고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 고치는 것은 주의 간절한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칭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월이 하도 흠해지고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의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날 또 위대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에 위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 보십시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고쳐주겠다고 할 때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감동을 인 음성으로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처마 밑에 들어오는 것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어찌 감히 우리 집까지 왕립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요?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깊이 감동을 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에 이만한 믿음을 발견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을까요? 그는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동시에 온 천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백부장이 예수님 보고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나 우리 집에 있으나 다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말씀 하나 우리 집에 찾아오나 내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서 시인하고 하나님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믿음에 관해서 굉장한 감동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선악을 판단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할 수 있지.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나쁩니다.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오직 주권자만이 선악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한마디면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되면 그로써 모든 것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를 들어 말하기를 나도 나무 수와 있고 내 밑에도 권세 병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 병사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 주권의 역사를 그는 신이 예수님 앞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도 나무에 권세가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으니 권세라는 것은 명령 한마디로서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지 뭘 직접 가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 한마디면 그저 병도 물러가버리고 마귀도 물러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신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뜻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바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주께서 못 이룰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즉시로 그 하인은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믿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겁게 있을 때 믿음의 토대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 믿은 대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 자체가 응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은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토대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조만간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레마가 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편에서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주를 향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은 구원받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병은 고침받고 생활은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어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철인이나 종교인이나 개혁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죄에서 몰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 주신 구세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도 오고 종교가도 왔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오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을 통해서도 천국에 못 들어옵니다. 프로테스탄트를 통해서도 천국에 못 들어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지금 받을 수 있고 귀신에서 해방을 얻으며 지금 이 자리에 병을 고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캄캄한 절망에 앉은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병도 청산해버리시고 저주와 죽음도 청산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계시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구원하시고 병고치기를 원하시고 계시옵나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치료의 말씀을 보내주심을 감사하옵나이. 우리 주 예수여 오늘 기다려오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